직원 60명에 연매출 200억까지 했던 근데 망했지만 얼마 전에 실버버튼 얼마 만에 받으신 거예요? 영상 올린 지 한 6개월? 6개월 정도? 대표님은 그럼 원래 전공이 컴퓨터 영상 쪽 뭐 이런 쪽이었던 거예요? 아니요, 전혀 상관없었죠. 그 당시에 연매출 200억에 직원 60명까지 잘 됐을 때는 그렇게 호황기도 누렸지만 점점 이제 어려워지고 쇠퇴하면서 마지막에 제가 한 40억 정도 부도를 맞게 됐죠. 여기저기서 해서 40억 정도 빚진 걸 부도가 나면서 못 갚게 된 거죠. 궁금한 게 유튜브 수익이 좀 어느 정도 나오는지 궁금한데 보여줄 수 있나요? 예, 보여드릴게요. 1,300달러면 한 700만 원 정도. 예, 700만 원 조금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어떤 영상 올렸길래 이렇게 갑자기 터진 거예요? 그러면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음식이나 이런 거 따로 판매하는 게 또 있어요? 네, 판매하는 거 있습니다. 아, 어떤 거 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아무나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아무나라는 건 그냥 대충 해도 되진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거든요. 열심히 사는 당신의 인터뷰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저는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고요. 커피 공장도 운영하고 있는 백승훈이라고 합니다.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에요? 지금 출근하는 길입니다. 근처에 사무실이 있는 거예요? 네, 바로 여기 6층에 커피 공장 겸 사무실이 있습니다. 여기 6층에 블랙허드 커피라고 커피 공장이에요. 커피숍은 아니고. 근데 여기가 일반 사무실 같은데 여기에다가 공장을 설치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일종 근린이면 커피는 뭐 상관없이 할 수 있어요. 원래부터 이런 커피 쪽 사업을 하셨던 분이에요? 아, 원래는 이제 커피 사업은 아니었고요.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뭐 이런 거 제조, 유통하다가 좀 크게 망해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규모가 좀 어느 정도 됐는지 좀 궁금해요. 처음에 혼자 시작하다가 점점 확장해서 제일 크게 확장했을 때는 직원 한 60명 정도 됐었고요. 직원 60명이요? 예, 직원 60명에 연매출 200억까지 했던, 근데 망했지만. 어떻게 하다가 망하게 되신 거예요? 이게 이제 사업 구조가 덩치는 큰데 여신, 외상주고 하는 구조에 그리고 개별 단가 금액이 큰데 마진은 좀 작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됐어요. 그리고 대기업들하고 경쟁, 치킨게임까지 하면서 여러 가지로 악재였죠. 여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사업은 아예 접으신 거예요? 네, 완전히 접었죠.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만 나이로 하면 43이고요. 원래 우리가 말하던 나이로 하면 44입니다. 그럼 지금 자녀분도 계신 거예요? 네, 자녀 아들 둘 있어요. 고등학생이랑 중학생. 오자마자 저렇게 실버 버튼 보이네요. 아, 예. 얼마 전에 실버 버튼. 얼마 만에 받으신 거예요? 영상 올린 지 한 6개월? 6개월 정도? 예. 대표님은 그럼 원래 전공이 컴퓨터 영상 쪽 뭐 이런 쪽이었던 거예요? 아니요, 전혀 상관없었죠. 컴퓨터를 그냥 일반 수준으로 다루는 정도는 했었는데 뭐 잘하거나 뭐 그 정도는 아니었고요. 그리고 그 전 사업도 오로지 오프라인 사업이었기 때문에 온라인하고는 뭐 거리가 멀었죠. 할 줄도 모르고 그전에는. 지금 여기가 커피 공장도 하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실례지만 매출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커피 공장은 수익이 한 명 정도 인건비 나오고 전체 유지하는 그 정도 한 4,50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 사무실이 총 몇 평인 거예요? 여기는 이제 55평 정도 되고요. 월세는 어느 정도 내요? 지금 여기 100만 원입니다, 월세. 월세 100만 원이요? 네. 왜 이렇게 싸요? 원래는 비싼 곳이었는데 코로나 때 좀 싸게 내놓으면서 저희가 막 깎아가지고 이렇게 싸게 됐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커피 볶는 이제 로스팅 기계. 이런 기계는 얼마씩 해요? 요거는 한 3천만 원 정도. 요거는 1천만 원 정도 하고요. 규모가 이 정도 되는데 그럼 직원분도 계실 것 같아요. 직원이 있었는데요. 네. 작년 한 여름부로 해서 저희가 이제 사업을 방향을 바꿔야 되겠다 하면서 다 정리를 했어요. 네. 사업을 좀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한 뭐 계기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 온라인 판매를 오랫동안 하면서 그것도 한 6, 7년 이상 한 거거든요. 그거 하면서 이제 아, 이렇게는 좀 힘들겠다. 그러면서 한 2년 전부터 유튜브에 대한 이제 관심을 많이 갖게 되면서 유튜브 공부를 시작했어요. 아, 원래는 연매출 200억대까지 이렇게 회사가 올라갔었잖아요. 네네. 그리고 지금 망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집에서 좀 반응이 어땠는지 궁금해요. 그때 사실 와이프도 같은 회사에서 일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와이프는 이제 새로 취업을 하게 됐고 근데 와이프 성격이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민감한 성격은 아니라서 그냥 뭐 별말 없이 그냥 알아서 해라. 나는 일할 테니까 너는 네 일 해라.
그렇게 됐죠. 네. 와이프분이 좀 옆에서 많이 응원해주시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네요. 네, 그렇죠. 사업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는 않고요. 그냥 제가 하는 걸 존중해주는 스타일이죠. 그 당시에 연매출 200억에 직원 60명까지 잘 됐을 때는 그렇게 호황기도 누렸지만 점점 이제 어려워지고 쇠퇴하면서 마지막에 제가 한 40억 정도 부도를 맞게 됐죠. 이제 사업하다 보면 대출을 받거든요. 제가 은행권이랑 신용기관 있잖아요. 정부기관들 이런 여러 군데서 5억, 10억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받았던 게 한 40억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때 사업자도 법인 2개, 개인사업자 해서 한 사업자 4개 정도가 있었는데 여기저기서 해서 40억 정도 빚진 걸 부도가 나면서 못 갚게 된 거죠. 지금 그러면 빚이 40억이 있으신 거예요? 아, 현재는 그 정도까지는 있지 않고요. 우리나라가 탕감 제도 이런 게 잘 돼 있어요. 일부 제가 변제하고 현재는 한 5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엄청 많이 갚으셨네요. 40억을 빌려준다는 것 자체가 갚을 능력이 되니까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쵸, 회사 규모나 매출 규모, 재무제표 기관들이 그거 보고 빌려주는 거예요. 부도난 지 지금 한 뭐 7, 8년 전이니까 거의 10년 됐죠. 그러면서 좀 무뎌진 것도 있고요. 지금 생각은 그렇게 하죠. 그냥 비싼 수업료 냈다. 배운 것도 많거든요, 사실. 망해가면서. 40억짜리 수업이네요. 예, 그렇다고 할 수 있죠. 네, 여기는 카페는 아닌데 그래도 이제 가끔 손님 오시면 여기서 이제 한 잔 타드리고 그리고 또 저희가 콘텐츠 촬영하려고 좀 꾸며봤어요. 콘텐츠? 예, 예. 유튜브를 이 커피를 주제로 하시는 거예요? 아, 지금은 커피 주제로 하고 있진 않은데요. 이제 추후에 커피도 하려고 콘텐츠를. 지금 채널 그럼 몇 개 운영하고 계신 거예요? 현재 하고 있는 건 채널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실버 버튼 있던데 네. 현재 구독자가 지금 몇 명 정도 되시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한 16만 5천 명? 16만 5천 명? 저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16만 5천 명 구독자. 이 정도 되고 있어요. 와. 이렇게 유튜브 시작하시기 전에는 커피 유통만 딱 하고 계셨던 거예요? 아니요, 제조를 커피를 했지만 사실 온라인으로 이것저것 많이 팔았어요. 그래서 사실 그쪽이 매출이랑 수익이 훨씬 컸어요. 커피하는 것보다? 네, 커피하는 것보다. 작년을 기점으로 다 그것도 축소시키고 거의 접다시피 했어요. 유튜브 하시려고? 네. 아. 그때는 코로나 특수기 때 막 소독제 이런 거는 뭐 한 달에 매출이 억대 막 이랬거든요. 아. 수익이 막 5, 6천만 원씩 났었어요. 소독제가요? 네. 그리고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으로 광고를 통해서 자동차 용품을 한 2년 정도를 팔았는데 그때도 수익이 월 1,500 정도 났었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좋았던 아이템들이 많은데 그거 왜 축소시키고 유튜브 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사실 그게 단기간 그 한정으로 딱 보면 그게 훨씬 수익도 좋고 좋았죠. 근데 이제 그 등락폭이 커요. 상품 판매라는 거는 계속 잘 팔릴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경쟁도 더 치열해지고 그건 오로지 이 상품을 소비자한테 팔려고 하는 그런 노력, 광고비 쏟아서 하는 거거든요. 경쟁도 심화되고 어려운 점도 있고 그쪽은 아닌 것 같다, 방향성이. 사업의 방향성이 그쪽은 아닌 것 같다. 어떻게 계속 유지하면은 그때만큼은 아니어도 나올 수 있었을 텐데 확 그냥 끊어버렸어요. 이거 안 되겠다. 이걸 끊지 않으면 내가 유튜브 쪽으로 못 가겠다. 아. 롱런하는 아이템이 제가 보기에는 없거든요, 다른데도. 진짜 잘 되는 데들도요. 계속 새로운 상품을 발굴해서 시장에 내보내고 광고비를 태우고 이러면서 그거를 키우려고 하고 뭐 기르면 2, 3년, 짧으면 1년 안에 다 주기가 끝나요, 상품은. 지금 현재 온라인 판매한 사업자들은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사업의 본질 같은데 이 좀 안정적인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대표님처럼 이렇게 사업을 못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안정적인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직장을 다니거나 공무원을 하시거나 하는데 사실 일반 직장도 요즘에 안정적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유튜브 하면서 구독자가 좀 안 늘어서 고민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대표님도 그런 경험이 좀 있으신지. 그쵸, 다 그런 경험이 있죠. 작년 한 5, 6월 달에 지금 만든 채널 처음 이제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는데 영상 한 4, 5개 올릴 때까지만 해도 조회수가 19 막 조회수가 구독자는 거의 안 늘고 그러다가 이제 6, 7개째 영상부터 터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조회수가 그게 15만 뭐 그 다음 게 40만 막 이렇게 올라가면서 구독자가 한 8,000까지 한 달도 안 돼서 갔었죠. 그 다음에 정책이 왔어요. 그 다음에 저 나름대로 아 이제 되겠다 해서 이런 저런 영상을 계속 올렸는데 조회수도 별로 안 나오고 구독자도 안 늘고 당연히. 그 하루 일과가 좀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해요. 출근하면 먼저 커피 한잔 하고 오후 한 2시까지는 제가 유튜브 작업을 해요. 뭐 점심시간 1시간 빼고 하면 한 3시간 정도죠. 업로드를 한다든가 대본을 쓴다든가 하는 그런 일들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2시 지나가면 커피 관련된 거 주문 들어온 거 확인하고 커피 로스팅, 커피 볶고 하는 그런 일을 하죠, 오후에는. 그러면 퇴근은 언제 하시는 거예요? 퇴근은 한 5시에서 6시 이 정도에 합니다.
궁금한 게 유튜브 수익이 좀 어느 정도 나오는지 궁금한데 보여줄 수 있나요? 예, 보여드릴게요. 지난 28일 여기 보시면요. 구독자가 5만 1000명 늘어났고 예상 수익이 $5,300. 한 달 동안 5만 명 늘었다고요? 네. 예. 와. 5만 명에 $5,300. 5,300달러면 한 700만 원 되네요. 예, 700만 원 조금 안 될 것 같아요. 한 달에? 예, 그렇죠. 와. 아니, 어떤 영상 올렸길래 이렇게 갑자기 터진 거예요? 주로 어르신들이 50대 이상 분들이 많이 보는 영상이고요. 건강 음식. 아, 건강 음식. 이렇게 이런 거 드셔야 건강합니다. 이런 건 이렇게 드시지 마시고요. 이렇게 조리해서 드세요. 요거랑 같이 드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 생각한 건 이제 그럼 음식을 소개도 해주면서 나중에 좋은 음식이 있다면 그 상품도 소개해 드릴 수 있겠다. 예, 그런 생각까지 했어요. 그러면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음식이나 이런 거 따로 판매하는 게 또 있어요? 네, 판매하는 거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 애드센스 수익 외에도 추가 수익이 있다는 거네요? 예, 그렇죠. 어떤 거 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고구마, 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산지, 귤, 제주도 귤 해서 그런 농장들에 연락을 해서요. 제가 이제 계약을 했어요. 아, 농장이랑 예, 직접 컨택을 하셔가지고. 예, 예. 그러면 영상에서 그런 음식들에 대한 효능을 설명해주고 음식을 살 수 있게끔 어떻게 이렇게 유도를 하는 방법이 따로 있는 거예요? 저만의 방법이 있죠. 그냥 무작정 이 물건 사세요 하면 광고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만의 방법은 간략하게 설명해드리자면 뭐 예를 들면 귤의 효능을 영상을 만든다 하면은 네. 귤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좋습니다. 근데 지금이 귤이 철입니다. 특히 제주도 귤이 좋으니까 제주도 귤을 사드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제주도 귤을 구매하시길 원하시는 분은 아래 쇼핑몰에 가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끝자락에 간략하게 이렇게 연결해주는 그런 정도의 소개를 하죠. 근데 대표님 커피 공장 하시는 분이 갑자기 고구마 팔 생각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걸 보시는 연령층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요. 타겟이라고 하죠. 그 연령층 분들이 궁금해하고 그분들이 원하는 게 뭘까 그렇게 약간 빙의를 해야 되거든요. 내가 60대 어르신의 빙의를 해보자. 빙의를 해본 결과 네. 커피가 아니라 이걸 더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은 이제 물론 커피도 마시는 분이 있지만 아무래도 건강에 관련된 농수산물, 산지 식품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좋아하신다. 그리고 제철 과일, 그리고 겨울에는 딸기, 지금 딸기철이잖아요. 또 네. 딸기도 얼마 전에 소싱을 했는데 그것도 이제 올릴 거고. 근데 고구마가 제일 잘 팔리더라고요. 아, 근데 진짜 궁금한 게 그런 거 소싱할 때는 직접 뭐 찾아가요? 아, 찾아가지 않아요. 전화로 해. 일단은 제가 유튜브 채널 운영합니다. 주로 보시는 분들이 50대 이상의 어른들입니다. 그분들하고 좀 이 상품하고 맞을 것 같아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채널 보내드리고 여기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대부분 오케이 하시더라고요. 아, 협약을 맺는 거네요. 예, 예, 그쵸. 아무래도 제주 유통 경험이 있으신 대표님이니까 그런 거 하기는 조금 쉬웠을 것 같아요. 그쵸. 소싱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어려워하거나 그렇지는 않죠. 이제 안 해보신 분들은 어려울 수 있는데 만약에 전화했는데 안 된다 그러면 와, 안 되는구나 생각하면 되잖아요. 사실 농장 그분들한테도 좋은 거잖아요. 제가 팔면. 그래서 물건을 제가 사와갖고 제가 배송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주문을 받으면 농부님한테 전달해드리면 산지에서 바로 직송, 산지 직송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농작물도 네. 이렇게 컨택해가지고 팔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네네.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익도 좀 궁금해요. 한 3개월 전부터 했거든요. 매달 수익이, 매출 말고 수익이 한 100만 원 정도씩은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어휴, 짭짤하네요. 그쵸, 뭐 그거 위주로 하는 거 아닌데 그게 나오니까. 동영상 콘텐츠 하나 만드는데 시간은 좀 어느 정도 걸리는지 궁금해요. 어떤 주제를 할지 서치하고 분석하는 시간이 있고요. 그걸 가지고 대본을 쓰고 영상 편집하고 영상 업로드까지 짧게는 한 7, 8시간 길게는 한 10시간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어요. 영상 만들어서 이제 채널 업로드 하시는 분들 중에 성공하시는 분들도 있고 실패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차이점이 혹시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일단 유튜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지속성이라고 봐요. 성실성이죠. 뭐 조회수가 안 나오면은 좀 힘이 떨어지지만 그래도 꾸준히 계속 찾고 올리는 거죠. 그게 첫 번째라고 봐요, 저는. 아, 사업이랑 똑같네요. 모든 게 다 똑같지 않을까요? 이 유튜브가 트렌드가 실시간으로 바뀌잖아요. 이 일을 계속하려면 트렌드를 좀 따라가야 될지 아니면 내가 뭐 컨셉을 딱 정했으면은 그거대로 가야 될지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좀 자문을 구하고 싶거든요. 일단 그 부분은 정답은 없지만 두 가지가 다 병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 고집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해서 잘 될 수도 있지만 사실 안 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니까 유튜브는 어떻게 보면 확률 게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시청자들이 내 영상을 많이 보게끔 하는 그런 확률을 높이는 게임이다. 그래서 당연히 트렌드도 반영을 해야 되고 거기에 나의 어떤 철학도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제가 그러면요.
문자로 그 보내드릴 테니까요. 이런 날씨에 토마토를 보내면은 다 얼 거 아니에요. 예, 그래 조금 온도가 올라가면 그때 보내드릴게요. 온도를 좀 체크해서. 예, 문자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예, 맞아요. 예, 농작물. 예, 토마토. 아, 토마토 주문 들어온 거예요 지금. 전화를 받자마자 통화가 살짝 들렸는데 제가 기계치라서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어르신들이니까 온라인 쇼핑에서 구매해야 되는 건 알지만 구매하는 방법이랑 가입하고 막 이런 걸 너무 복잡하니까 못 하시는 분들 전화로 계좌번호 문자 달라 계좌 입금하고 보내달라 이런 분들이 90% 넘어요. 아, 쉬운 게 아니네요. 처음에는 그럴 줄 몰랐는데 생각을 네. 못했어요. 생각해보니까 어르신들이 그렇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소개할 때 크게 이 전화로 전화주세요 그렇게 남겨요. 댓글에도 남기고. 지금은 대표님이 직접 다 하고 계시지만 이게 예. 규모가 커지면 CS 직원 한 명을 고용해서 자동으로 좀 돌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예, 그 생각도 해요. 전화 받는 게 예. 시간을 굉장히 많이 뺏는 거잖아요. 지금은 제가 테스트한다고 생각하고 다 응대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데이터베이스를 쌓는 기간인 거죠. 이거 받으신 지는 얼마나 된 거예요? 지금 한 달 좀 안 됐어요. 받으셨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TV나 유튜브 영상에서만 뭐 15% 받았다. 남일 같았죠, 사실. 남일 같았는데 직접 제가 받으니까 아... 나도 할 수 있구나. 저도 받고 싶어요. 아, 금방 되실 겁니다. 유튜브 영상을 만들려면 고급 프로그램 다룰 줄 알아야 된다 뭐 이렇게 좀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프로그램은 어떤 거 쓰세요? 저는 이제 포토샵이랑 네. 브루라는 이제 프로그램 두 가지만 쓰는데요. 물론 프리미어 프로도 가끔 쓸 때도 있는데요. 초보자분들은 뭐 굳이 그걸 쓸 필요 없고요. 자막이랑 영상 펼침할 때는 브루, 썸네일 만들 때는 미리캠퍼스. 둘 다 무료예요. 그래서 네. 요거 쓰시면 거의 99.9% 문제는 없다. 미리캔버스 부루 광고 아닙니다, 여러분. 예, 네, 이거 광고 아니에요. 관계자분들 연락 주세요. 만드는 거 간단하게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이렇게 자막이 세팅되면 줄을 이렇게 보기 좋게 바꾸는 작업을 하고 이 내용에 맞게 어떤 이미지나 영상 같은 거를 무료로 다 제공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제공하는 걸 검색하면은 뭐 사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요. 뭐 이런 동영상, 이미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누르기만 하면 이쪽으로 가까워질 수 있는 아주 편해요. 아, 영상 만들기 진짜 쉬워졌네요. 예, 진짜 왕초보분들도 하루 이틀만 배우면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할 때 와, 이것만은 절대 하지 말아라 좀 이런 게 있을까요? 너무 쉽게 영상에 올려서 금방 떡상시키려는 생각을 하지 말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너무 쉽게 막 올렸는데 어떤 영상이 떡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오히려 독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러니까 실력은 없는데 영상은 떡상했으면 왜 그렇게 떡상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럼 계속 실망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영상 만들고 2번 영상 만들 땐 1번보다는 조금 더 나은 영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 그걸 해야지 그냥 그런 어떤 실력 쌓는 노력 없이 그냥 막 올리는 그거는 저는 좀 안 하는 게 좋겠다. 또 이런 질문도 한번 드려볼게요. 유튜브를 이렇게 지금 업으로 삼고 계시잖아요. 유튜브를 좀 업으로 삼았을 때 단점이라든지 이런 게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장점을 얘기하자면은 노트북 한 대만 있으면 언제 어느 곳에서나 일을 할 수 있잖아요. 디지털 노마드라고 하죠. 그거를 많은 분들이 꿈꾸잖아요. 뭐 시간과 공간 제약 없이 일하면서 돈 버는 거. 근데 그게 장점이자 또 단점이 될 수 있어요. 24시간 일해야 된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사실 직장인들은 딱 퇴근하면 일을 안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경계가 모호해지면 가족들을 하고 있을 때도 집에서도 컴퓨터 유튜브를 일을 해. 놀러 가서도 유튜브 일을 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일도 중요하지만 가정도 중요하고 어떤 사람 관계도 중요하고 균형 있게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단점이 유튜브 생각과 유튜브 일을 너무 많이 한다. 워라벨로 봤을 때 안 좋은 것 같다, 균형이. 이거 보고 나서 유튜브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한테 혹시 이런 노하우라든지 뭐 이런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공부를 해왔었거든요. 그러면서 작년에 제가 또 강의 들은 곳에서 저를 강사로 또 와달라 하는 요청을 받았어요. 이걸 또 초보분들한테 알려주면은 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겠다 그런 생각도 들어서 오케이 했죠. 그리고 또 제가 무료로 원데이 클래스를 해요. 좀 초보분들이 그거 보시고 사실 그것만 보셔도 뭐 감각이 있으신 분들은 시작 바로 하실 수 있고요. 무료 원데이 클래스는 인터뷰 PD님한테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제가 네. 그러면 댓글에 링크 첨부를 네.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커피 로스팅 좀 해야 되세요? 이제 또 로스팅 하러 네. 가야 돼요? 아이 둘 키우는 아빠가 되려면 열심히 살아야겠네요. 그렇죠. 가정도 있고 하니까 당연히 열심히. 그리고 저는 또 한번 크게 망했으니까 남들보다 두 배는 열심히 해야지 그거를 만회할 수 있잖아요. 대표님 목표가 있으실까요? 일단은 지금은 뭐 커피도 하고 유튜브도 하지만 사업 방향을 콘텐츠 쪽 만들고 확장시키는 그런 사업 방향으로 하나둘씩
옮기고 있어요. 그래서 종국에는 커피 사업도 외주로 다 맡기고 오로지 저는 이제 컨텐츠 만들고 하는 그런 쪽으로 하려고 지금 계속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제 온라인 시대잖아요. 네. 그리고 유튜브는 가장 많이 쓰는 앱이고 가장 오래 머무르는 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관심도 있고요. 실제로 연세 드신 분들도 유튜브 시작해서 성공을 거둔 사례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향성은 영상을 만들고 콘텐츠를 제작하고 그런 게 방향성이 맞다, 앞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 보시고 유튜브를 좀 시작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분들 위해서 한마디 해주신다면.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뛰어나서 하는 게 아니라 뭐 어떤 분들은 저 뛰어나서 한다고 하는데 사실 진짜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저도 노력을 했기 때문에 되는 거고 그렇지만 아무나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아무나라는 건 그냥 대충 해도 되진 않는다는 거죠. 열심히 하면 누구나 어느 정도 성과는 반드시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 앞으로도 이런 콘텐츠 쪽으로 여러 가지 사업 확장하신다고 하셨는데 하시는 일 다 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터뷰 화이팅! 고생하셨습니다. 네.